네, 제 이름은 박충근입니다. 제가 1984년부터 약 30년 동안 가톨릭의대 신경외과 교수직으로 있다가 퇴직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가톨릭의대 신경외과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신경외과라는 데는 일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부위가 아니고 조물주가 보호하라는 부위를 수술하는 특수한 과입니다. 예를 들면 뇌와 척수인데 뇌는 두개골로에 쌓여있고 척수는 척추골에 쌓여있습니다. 거기다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정확하게 병소를 제거해야만 병이 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술 전에 검사를 아주 자세히 하고 확실하게 병변을 찾은 다음에 수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 검사, 수술 전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죠. 신경외과 약 30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은 역시 정확한 진단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주로 이제 제가 봤던 환자들은 척추 환자인데 노인성 척추, 그러니까 척추협착증, 또 퇴행성 척추에 의한 척추염, 그 외에 척추전방전이증, 척추골절, 척추암, 척추종양, 상당히 다양한 질환들을 전문적으로 시술했습니다. 레지던트 전공의하고 달라서 하루의 일과가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주 단위로 일을 하게 되는데 일주일에 보통 하루 반을 외래를 보고 이틀 반을 수술만 합니다. 그러니까 4일은 외래하고 수술만 하죠. 마지막으로 금요일이나 어느 한 요일은 보직을 많이 맡았으니까 이제 보직 회의도 있고 또 환자 보호자도 만나고 또 연구하는 일에 또 골몰하기도 하고 논문도 쓰고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젊었을 때는 골프를 치러 나가거나 가능하면 쉬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환자들이 너무 많아져 갖고 환자들을 처리하다 보면 그 하루도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그동안 밀린 일들 정리하고 또 못 만나던 사람들 만나고 그러다 보면 토요일이 훌쩍 가버리고 일요일은 저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하루 종일 보내고 하루도 쉴 날이 없이 바빴습니다. 제가 척추외과 의사로서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척추성형술이라고 골절 환자들을 단 며칠 사이에 회복시켜주는 치료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그게 1999년도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파킨슨 병으로 진단된 것은 2010년입니다. 2010년. 그러니까 약 10년 동안을 활동을 했는데 점점 환자가 늘고 또 여러 가지 척추 수술에 관한 테크닉을 소개해드리고 이러느라고 너무너무 바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진단받기 1년 전인 2009년에는 세계 척추 인공관절 학회 회장으로서 1년 동안 세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강의도 하고 바쁘게 지냈으므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 척추외과라는 분야에서 한 명의 명이라면 명이고 아주 유명한 의사가 돼가는 그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독수리가 절벽 끝에 둥우리를 치고 새끼를 낳은 다음에 새끼가 거기를 떠나서 날게 되면 독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새끼가 그동안에 날개를 키우고 힘을 키워서 처음으로 올라가는 공기를 타고 비상하는 중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과정을 보면서 나도 지금 저런 상황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그런 생각은 다 하지 않겠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을까?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형벌 같은 일을 주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은 생기죠. 그러나 돌아보면 제 자신이 제 자신만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했던 것을 돌이켜보면서 그것도 하나의 큰 역할을 하지 않았었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학신선병은 저 같은 외과 의사에게는 사형 선고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죽음을 앞에 놓고 모든 걸 포기하고 죽어야 된다면 죽는 병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진단이 아닌 경우를 찾아서 헤매고 다닐 겁니다. 의사라도 일반 환자하고 똑같습니다. 물론 저는 신경외과 의사니까 그런 비슷한 증상들을 느끼면서 제 자신이 일지도 모르겠다라는 가능성은 생각했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종의 아집과 편집증 생각으로 그 거부하면서 딴 병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냈던 것은 제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진단을 받을 때 주로 갖고 있던 증상이 오른쪽 어깨 증상하고 오른쪽 다리에 힘이 점점 빠지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깨는 어깨대로 문제가 있어서 오른쪽 팔, 손에 증상이 오는 거고 다리는 다리대로 제가 어렸을 때 알았던 병 때문에 다시 나빠지면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제 자신의 치료를 했습니다. 이제 어깨는 마침 정형외과에 어깨를 잘 보시는 김모 교수님이 계셔서 그분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는데 어느 날 그 김 교수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암만 해도 이거는 정형외과 병 같지가 않습니다. 치료에도 좋아지지 않고 신경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의논을 해보십시오. 제가 신경과로 갔습니다. 신경과의 교수님께서는 저에게 당장 PET-CT라고 파킨슨 병을 진단하는데 90%, 95% 이상의 정확성을 갖고 있는 진단법을 시행하자고 하였고 그것을 시행하였더니 왼쪽 뇌에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도파민의 감소가 뚜렷하게 관찰되었습니다. 이제는 저는 빼도 박도 못하게 파킨슨병 환자가 된 거죠. 앞이 캄캄했죠. 왜냐하면 엄청난 환자들이 몰려오고 있었거든요. 그 환자들을 제가 이제 일일이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점 못 보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그 다음에 병원에서도 신경외과 제일 고참 교수가 파킨슨 병을 앓고 있으니 외부에 선전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공적으로 사적으로 어려움이 몰려올 거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 자신의 문제보다는 그런 외적인 문제들의 복잡함이 저를 놀라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신경과로 가는 걸 알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해서 파킨슨병이라고 한다 했더니 대답이 없어요. 조용하고. 저희 두 딸 중에 막내딸은 그 얘기를 듣고 아니 아빠가 뭐 잘못한 게 있냐 뭐가 있냐 하나님이 왜 아빠가 이렇게 만들었냐 하면서 눈물을 지었는데 그냥 모두가 참담한 심정뿐이죠.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왜냐하면 전구증상이라고 그런 파킨슨 병이 나타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진단받을 때쯤에는 약간의
파킨슨 증상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제 자신의 편견과 헛된 바람 때문이죠. 사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그걸 부정하는 마음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솔직히 고백합니다. 가능성이 적은 쪽을 자꾸만 강조하여서 생각하는 거죠. 치료는 어차피 안 되는 병이니까 근본적인 달라짐은 없지만 제가 어깨가 아프다는 미명하에 검사도 여러 개 했습니다. 뭐 그 관절에다가 조영제를 넣고 찍는 검사도 하고 또 주사도 맞고 각종 치료를 다 받았죠. 아무짝에도 필요 없는 검사들이 아닙니까? 오히려 증상이 파킨슨병 치료를 한 이후 어깨 증상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났던 증상이 빨리 치료되고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걸 거부한 바람에 거의 1년 이상을 헤매다녔죠. 도파민이라는 체내 물질이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세포의 퇴행성 사멸로 점점 감소하는 병입니다. 도파민이라는 물질은 주로 뭘 얘기하냐면 운동과 관련된 물질인데 우리가 운동 외에 정보들 있죠. 내가 만약에 걷다가 뒤에서 큰 소리가 나면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뛰어야 되는 거에 충족할 정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보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걸 적절하게 운동시키는 그런 조절 능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도파민을 행복 호르몬이니 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인 문제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도파민을 외부에서 공급하면 정상 사람처럼 좋아집니다. 이게 문제는 양약이라고 그러죠. 양약들에는 각각의 약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약들은 부작용이 있으면 바꾸면 되는데 결정적인 도파민, 외부에서 들어가는 도파민 중에 엘도파라는 약이 있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도파민을 대체하는 약제입니다. 이 엘도파가 먹는 사람들의 한 7, 80%에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료 약을 갑자기 올릴 수도 없고 천천히 올리면서 부작용을 줄여가면서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환자의 증상이 좌우되기도 합니다. 그걸 이제 전구증상이라고 하는데 전구증상이란 어떤 질환에서 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일종의 예비 형식으로 증상을 갖고 있다가 이제 진단이 된 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건데 도파민은 운동 신경하고 관계된다고 그러죠. 전구 증상은 운동 관련 증상이 아니고 비운동 관련 증상들입니다. 예를 들면 변비, 소변장애, 또 수면장애, 그 밖에 피로감, 낮잠을 많이 잔다든가 하는 그런 비운동 증상이 나타나니까 진단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한테 파킨슨병이라고 진단하면 깜짝 놀라죠. 내가 뭐 왜 파킨슨이냐, 변비인데 왜 파킨슨이냐 하듯이. 그래서 보통 50대 넘어간 사람이 지금 제가 얘기한 전구 증상 중에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파킨슨병을 의심하고 검사를 하라. 그런 룰이 있습니다. 저는 주로 변비가 엄청나게 심해서 한 4, 5년 전부터 변비를 심하게 알아보고 있었고 설마 이것이 파킨슨병의 전구 증상일지는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전구 증상은 변비가 심했고, 그다음에 손떨림이 약간 있었는데, 손떨림은 전형적인 게 아닙니다. 보통 파킨슨병 환자들은 이렇게 일을 할 때가 아니라 가만히 쉬고 있을 때 진전이라고 해서 손떨림이 옵니다. 손떨림뿐이 아니고 혀떨림, 입떨림, 발가락 떨림, 그 떨림 증상이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팔 떨림이 뭐 일을 하려고 그럴 때 의도적 진전이라고 그러죠. 그게 약간 있었고, 하여튼 변비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파킨슨병은 크게 둘로 나눠서 운동 관련 증상하고 운동 관련 증상이 아닌 그 비운동 증상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보통 나타나는 증상을 보면 전구 증상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변비, 뭐 소변 기능 장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초기에 나타나는 운동 증상은 우리가 보통 4대 증상이라고 그러는데 진전, 떨림, 그다음에 근육의 강직, 운동 불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세 불안정증. 그네 가지가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 우리가 진단을 붙이게 되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가 검사했던 게 PET-CT입니다. PET-CT가 95% 이상의 진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비용이 들더라도 PET-CT를 해서 확실한 확진을 받는 것이 좋다고 제가 강력하게 권합니다. 전구 증상으로는 제가 말씀드린 변비는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병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수면 장애는 보통 REM이라고 그래서 Rapid Eye Movement 수면 장애라는 게 있어요. 꿈을 꾸는데 막 소리를 지르고 벌떡 일어나고 하는 그런 수면의 이상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보인다고 그래서 파킨슨이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 피곤하다. 피곤한데 피곤함을 파킨슨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전구 증상은 그 하나하나가 우리가 흔히 겪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 입장을 얘기하면 변비는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혔고, 다음이 소변장애입니다. 그두 개가 제일 제 삶에 영향을 준것 같아요. 뭐 사진은 멀쩡한데 소변이 급박이라고 그래서 그냥 소변이 마려운데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마렵죠. 그 다음에 야뇨, 빈뇨라고 그래서 밤에도 빈번하게 화장실 가는 거.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소변 장애하고 변비가 가장 괴롭힘을 주었고, 소변 장애에서 문제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이 나타나니까 제가 대학을 은퇴한 후에 일반 개인 병원의 명예 원장으로 있었습니다. 명예 원장실이 화장실하고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화장실에 갈 때마다 소변 장애가 나타나서 옷을 저리는 일이 생기고, 점잖은 처지에 누구한테 얘기하기도 어렵고, 저희 집에 집사람하고 저만 그냥 아는 사실이죠. 그 당시 옷을 몇 벌이나 세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는 체면, 또 그런 얘기하기가 쑥스러워서 비뇨기과 선생하고 의논을 했어야 되는데 거의 1년 동안은 안 하다가 결국은 제가 제 자신이 조절을 해보려고 약도 먹고 그러다가 전문가한테 간게한 1년 후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약을 한 3, 4개월 먹은 다음에는 그런 증상이 다 없어졌어요. 내가 얼마나 무식하고 답답하게 보내는지 아시겠죠? 병이 있으면은 무조건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치료를 받으면 이렇게 증상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전문의에게 간다 하더라도 먼 후배들이고, 그다음에 저도 의사 아닙니까? 지가 지 앞에 낯가림도 못하나 하는, 그것도 한참 대선배가 그런 얘기 하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운동성 증상에서는 보행장애, 근강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증상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행 프리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길을 걷다가 좁은 길 같은데, 아니면 울퉁불퉁한 길, 아니면 높낮이가, 양쪽에 높낮이가 다른 길, 이런 길을 걸을 때 다음 발자국 내릴 때 어디다가 짚을지를 몰라서 몸이 굳어버립니다. 서 있는 동안에 몸이 점점 강직이 오고, 강직이 온 몸에 통증까지 옵니다. 그러면 주저앉거나 아니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서 부축을 받지 않으면 거치를 못합니다. 그것도 전형적인 증상이고, 또 하나는 웨어러프라고 해서 손가락 하나 깜빡을 못해요. 온몸이 굳어버려요. 그건 엄청난 증상도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자세 불균형, 자세 변형, 그게 이제 제가 겪었던 고충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도 목이 약간 왼쪽으로 굽어있듯이, 그때는 굽은 것뿐이 아니라 머리가 땅으로 떨어져갖고 바닥을 보면서 걸어다녔어요. 상대방 얼굴을 못 보고 상대방 발만 보는 그런 상태였던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 운동과 관련된 많은 증상들이 저를 괴롭혔고, 또 하나 비운동 증상에서는 얘기한 설사, 뭐 이런 자율신경 조절 장애, 또 피곤함, 감각 이상, 그다음에 기립성 저혈압, 구음 장애, 연하 장애,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사람을 괴롭힙니다. 환자를. 연하장애 같은 경우는 물을 먹을 때 사리가 들리거나, 아니면 음식을 먹을 때 폐로 음식이 들어가서 흡인성 폐렴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수도 있어요. 치료가 안 된다는 것은 공식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무슨 신문이나 잡지에 보면 무슨 치료를 했더니 완치됐다는 듯이 써 있지만, 그게 추적 검사가 안 되는 것들이라 그게 다시 또 재발했을지 안 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지금 현재까지 완치됐다는 약제나 치료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이건 불치병이야 하고 포기하면 그 사람의 삶은 전부 다 망가지고 가족들은 가족대로 피폐해지고 괴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증상이 나타날 때마다 그때마다 그것을 어떻게든지 고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삶이 더 평온해지고 또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파킨슨 병이 치료할 수 있는 치료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부전공이 척추이기 때문에 실제 제가 파킨슨병 치료하고 관련된 활동은 전혀 한 게 없습니다. 예, 걸린 다음에 여러 사람이 몇 가지 얘기들을 해주는데, 그중에 여러 가지를 실제로 제가 시도도 해봤는데 어느 하나 효과 있는 치료는 없었습니다. 이건 저로서는 치료가 없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환자로서는 치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치료가 되는 거는 제가 뭐 여러 가지 문헌도 찾아보고, 또 가까운 외국의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해봤지만
어디에도 그런 상이 없습니다. 와서 한번 뭐가 된다고 그러는데 해볼래냐.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세포 이식술 같은 거. 몇 가지 있는데 어느 거 하나 확증돼서 교과서에 써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 답답할 뿐이고. 처음에는 자포자기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 치료를 하는 과정 중에 증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들이 생겨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거는 살아있는 동안 삶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과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긍정적이고 투쟁적인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제가 이런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제가 대표적인 게 경추변형입니다. 지금은 약간 왼쪽으로 구부러져 있지만은 실제는 이게 완전히 옆으로 이렇게 됐었고 앞으로 굽고 그다음에 머리도 아래로 떨어지고 그래서 도저히 상대방을 볼 수 없을 정도로 남의 발만 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척추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린다면 저한테 이런 환자가 오면 가능하면 빨리 스케줄을 잡아서 머리를 바르게 다 잡아주고 나사받고 뼈를 이식해서 머리를 세워주는 그런 수술을 했을 겁니다. 근데 솔직히 척추외과 의사로서 말씀드린다면 성공률이 많이 잡아야 50% 정도 되는데 그것도 완벽한 치료가 아니고 여러 가지 증상이 완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50%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런 상황에서 누구한테 수술을 맡겨야 되나 생각을 했는데 어느 누구에게 맡겨도 그 사람한테는 큰 부담이고 나도 사실은 확실하게 치료될 그런 믿음성이 없고 그래서 물리치료를 한 3개월 받는 동안에 눈에 띄게 이 변형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결국은 물리치료로 이 모든 일을 해결했기 때문에 수술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는 데 감히 말씀을 드리고 또 어떤 증상이 있냐면 그 다음에 제가 한 3, 4년 전 얘기인데 물을 먹으면 거의 모든 경우에서 사례가 들렸습니다. 기침이 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었는데 저는 무슨 치료법이 있는지 사실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근데 무심코 재활치료실에 가는 동안에 벽보가 붙은 걸 봤어요. 연하장에 학회가 있다는 걸. 연하장에 학회가 있다면 그걸 치료하는 학회 아닌가 해서 이제 재활의학과 선생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연하장애가 있는지 직접 검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을 들이키는데 첫째 번째 들이킬 땐 들어갔는데 두 번째 들이킬 때부터는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건 확실한 연하장애다. 그래서 연하장애에 대한 재활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 3개월 후에는 거의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거의 완치됐습니다. 그래서 연하장애 치료에 크게 도움을 받았고 또 수면장애 제가 초기 한 진단받고 한 2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심한 REM 수면장애가 있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막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넘어져서 두 번이나 얼굴이 찢어져갖고 그 응급실로 가서 꿰맨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신경과에 얘기했더니 아, 그 REM 수면장애다 하면서 약을 주는데 약을 한 몇 주 먹으니까 잠자리에서 소리 지르는 일이 없어졌어요. 그리고는 지금 현재까지도 수면장애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완치되는 병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허니문 기간이 한 7, 8년 정도 된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허니문 기간이 그렇게 긴 거는 흔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제가 진단받은 이후부터 일주일에 두 번씩 동네에 있는 PT, 퍼스널 트레이닝 하는 곳에 가서 계속 한 시간 이상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운동 덕분이 아닌가. 허니문 시간이라는 거는 그 약을 먹는 동안 거의 정상에 가까운 그런 생활을 할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를 허니문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깨지면 이제 각종 증상이 막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허니문이 길었던 거는 내가 그동안에 충분히 근본적인 운동 치료를 해왔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할수 있었습니다. 양약은 말씀드린 대로 약마다 조금씩은 부작용이 있어요. 이거 퍼센테이지가 낮죠. 근데 이 엘도파라고 그 가장 중요한 약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우리가 넘어갈 만한 그런 부작용이 아니에요. 보통 많이 나타날 때는 80%에서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환자에서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은 약을 먹을 때 적은 양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립니다. 천천히. 제가 약한 10ml 정도부터 시작해서 1500ml까지 늘리는데 한 8년 내지 9년이 걸렸어요. 그렇게 천천히 올릴 수 있던 거는 부작용이 없었기 때문이죠. 부작용에는 뭐가 있냐면 무도병이라고 그래서 무도회에 춤추듯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 또 도리깨질증이라고 해서 도리깨질이라는 게 나무대기에다가 끝에 또 나무를 줄로 연결해 갖고 들깨들을 막 이렇게 두드려 치면 들깨가 떨어지는 모양입니다. 그런 식으로 도리깨질 하는 그런 모양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대경련이라고 그래서 몸에 경련이 일어나거나 근육경련. 그래서 결국은 약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부작용이 많은 약 중에 하나입니다. 먹는 도파민이. 이게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게 치료제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대체 도파민의 부작용이 적은 그런 경우를 찾아내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꼭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따로 있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입니다. 요양원은 이미 증상이 고착화돼서 더 이상 증상이 안 나타나고 지금 남아있는 증상 때문에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분들, 이런 분들이 요양원을 가는 거고, 치료할 필요가 있고 뭔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요양병원을 가야 됩니다. 이 차이를 잊으시면 안 돼요. 아무나 요양병원 가는 게 아니고 아무나 요양원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요양은 장요양보험 가입자의 하나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 국가에서 주는 가입 형태죠. 이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장기 요양 급여자들만 가게 돼 있는데 그거는 손이 많이 가는 환자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제 세 가지로 요양원에 꼭 보내야 될 환자들을 나눴는데, 첫째는 굉장히 정신의학 병증이 심해서 특히 편집증이 심해져서 폭력적이고 또 정말로 다루기 힘든 그런 상황으로 나빠진 케이스들입니다. 특히 편집증 환자들 중에는 자기 아내나 남편을 의심하고 그래서 막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런 환자들은 암만 해도 저는 이런 경우는 요양병원으로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정신과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니까. 두 번째는 근육의 강직이 심해져서 제가 얘기했던
프리징이나 웨어러프 이런 것들이 심해서 도저히 일반 사람들이 간호하기가 어려운 경우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거의 누워지내야 되고 움직이려면 많은 사람이 부축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통증이 심한 경우입니다. 제일 흔한 게 예, 낙상이 있으니까 낙상이 되고 나면 되게 척추골절이 일어나거든요. 척추골절이 일어나면 척추가 깨져갖고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대개는 약물 내지는 물리치료로 치료를 하는데 도저히 이건 아무리 강력한 진통제를 써도 낫질 않아요. 그런 분들이 집에 있으면은 고함치고 괴로워하고 가족들이 도저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경우 외에는 정신병증은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치매도 그렇게 아주 심한 치매가 아니고 그래서 가능하면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더 도움이 되고 특히 정신의학적 병증의 경우 분위기를 가능하면 정신과 쪽으로 환자가 흥분 안 되고 차분히 지낼 수 있도록 예방 조처를 취하는 게 오히려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약은 요새 많이 줄었습니다. 옛날보다. 파킨슨병 약은 엘도파 외에는 안 먹습니다. 그 밖에 소변장애, 변비에 대한 약,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고혈압, 하이퍼콜레스테롤, 하여튼 일반 약제들 외에는 거의 복용을 안 하고 지내고 있는데 이제 증상이 점점 새로운 증상이 점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좋은 신호기는 하죠.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일이 없을 테니까. 근데 새로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까지 파킨슨병이 진행하고 있다는 거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치료를 해야 됩니다. 두 가지 운동을 합니다. 아직도 목이 아프고 오른쪽 무릎 다리에 힘 같은 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증상에 맞춰서 하는 운동은 이제 마사지, 근력 강화, 어깨나 목에 근력 강화, 스트레칭 이렇게 증상하고 관련된 운동하고 그다음에는 유산소 운동, 자전거 타기 아니면 걷기, 집안에서 따는 보트형 운동기구 있죠. 그런 거를 사용하던가 하는 그런 유산소 운동하고 두 가지를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집에서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건 역시 자전거, 사이클링이 제일 좋은 것 같고 증상에 관련된 치료는 마사지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마사지는 자기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잘 아시는 재활치료사에게 느껴서 정기적으로 시술 받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장사라도 환자가 10년 이상 앓으면 모두가 나가 떨어진다고 그러죠. 파킨슨 병을 이렇게 증상에 맞춰서 치료하다 보면 10년은 잠깐이면 갑니다. 그런데 환자가 그런 상황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판단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자꾸만 자기의 몸의 불편함을 타인에게 돌리고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를 잘 케어 못해줘서 이러는 거 아니냐는 식의 반응을 보이게 되면 가족들이 그동안에 드린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자기를 인정 안 해주고 저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실망이 오면 그 집에 그 환자를 치료하는 체계가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에 약한 환자들이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더 악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그런 고마움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 넘어지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자리를 옮길 때마다 잡아주고 이게 굉장히 쉬워 보여도 제 몸무게가 70kg가 넘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일으키느라고 지금 온몸이 다 아픕니다. 그런 거를 감사하고 또 인정하고
환자가 먼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친밀감, 유대감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걸 환자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고, 물론 이제 정신 영증이 있어서 못하시는 분들은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는 본인이 먼저 그것을 깨닫고 가족들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는 너무나 크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 같은 경우도 불과 1년 전만 해도 세계 곳곳에 비행기를 타고 날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참석해서 무슨 인사말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 1년이 지나면서 갑자기 피폐해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됩니다. 이게. 그 마음의 상처라는 건 이유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인밖에. 그래서 제가 제 책에도 그렇게 썼지만 책을 쓴 시기가 한 13년 이 경과한 때인데 환자의 입장이 얼마나 답답하고 무기력한 건지 깨닫는 데만 13년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의사의 자존심이나 의사의 명예나 이런 거는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로지 파킨슨병과의 싸움, 그것만 남았죠. 이제 진짜 환자가 된 겁니다.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을 일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죠. 제가 그 여러 가지 학술 논문들을 검토하고 그러는 동안에 느낀 건데요. 스트레스가 파킨슨병의 발병이나 혹은 진행에 큰 영향을 주는 거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도파민의 분비를 억제하거나 또는 도파민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게 하고 또 그 세포 사멸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단받기 10년 전 10년 동안이 저에게는 가장 바쁜 시기였거든요. 척추성형술을 처음 소개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신기술을 소개하고 또 해외학회의 회장이 되고 정신없이 10년을 보냈는데 그동안에 제 몸을 관리한 거는 오로지 체중관리밖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아가면서 지냈는데 저는 부정하지만 저희 집사람이나 저희 가족들은 그게 바로 나의 파킨슨 병의 시작이다. 이제는 저도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에 의하면 젊은 사람 나이에 파킨슨이 오는 경우는 스트레스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추측이지만 그렇게 보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어떻게 뇌의 퇴행성이 그렇게 빨리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가능한 일이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가능하면 죽이는 생활을 했어야 되는데 내 몸을 내 몸같이 생각 안 한 거죠. 너무나 자랑스러운 시기지만 또 후회스럽기도 한 시기입니다. 스트레스의 강도를 측정할 수만 있었다면 아마 그 정도가 보통 심한 게 아닐 겁니다. 그 당시 저를 돌이켜보면 척추성형술 자체도 제가 그 강습회를 만들어갖고 수십 명의 의사들에게 강의를 하고 가르쳐주고 또 그러면서 또 새로운 수술법을 소개하니까 많은 그 회사들에서 자기네 기계도 좀 소개를 해달라 그런 부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선별해서 또 소개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이게 굉장히 일찍 시작한 시술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발표를 부탁해서 외국 나가고 한마디로 해서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쉴 수 있는 기간은 여름 휴가뿐인데 여름 휴가 때는 제가 의사가 된 게 슈바이처 박사의 전기를 읽고 슈바이처 박사처럼 되기 위해서 의대에 간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여름방학 한 2주 내지 3주는 꼭 외국 나가서 의료봉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쉬는 때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니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해 온 것도 하나님의 덕분이죠. 제가 한 두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암은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 죽음을 뜻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증상이라는 거는 이게 전이 돼서 딴데 암이 퍼졌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러나 파킨슨병이나 이런 만성질환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아직도 질환이 진행되고 있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삶의 여지가 아직 많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을 생각하면 파킨슨병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저는 이미 이제 저희 시대는 끝났지만 이제 새로 시작하는 파킨슨 환자들은 조금만 더 참고 견디면 치료법이 요새 같이 빠른 의학의 발전 속도를 볼때 치료법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삶의 질을 높이면서 살아가십시오. 결국은 승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책에다 썼는데, 예를 들면 저하고 나 비슷한 나이의 분인데, 서울에 있는 S대를 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다가 교수 끝말 연쯤에 파킨슨병이 생겼어요. 저하고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파킨슨이 걸려서도 그때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킨슨이면서도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지 저의 아는 사람을 통해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환자는 굉장히 상태가 좋더라고요. 치료하면 살아가는데 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깜짝 놀란 거는 그 가족들의 태도예요. 가족들이 완전히 이미 포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불치병에 걸린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괜한 돈 써봐야 죽는 사람 돈 대주는 거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다. 어떻게든지 치료를 해라. 그래서 제가 저를 치료하고 있는 이모 교수를 소개해 주고, 그분한테 가면 우선은 삶의 연장이라도 해 나가면서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면 편안한 삶을 살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보냈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을 소개한 분이, 저한테 소개해 준 분이 그 교수님의 동생이에요, 여동생. 한 3년이 지났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오빠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저하고 왔다 간 다음에 이 교수한테 안 가고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그 아들을 보냈대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몸이 편치 않으신 분인데, 부인은 외국에 여행도 다니고 친구들하고, 아들도 제가 알기로는 의사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마음으로 그렇게 포기를 해갖고 3년이 지났는데 돌아가셨대요. 저를 만났을 때 키도 크고 한 80kg 나간다고 그랬거든요. 한 40kg 정도로 줄어갖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기하는 거하고, 저처럼 포기 안 하고 끝까지 버틴 사람하고 그 비슷한 증상에서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겠죠? 3년밖에 못 사는 거하고 십몇 년이 지났는데도 더살수 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거하고, 가족들과 본인의 마음 태도가 그 병의 앞으로의 향후 진로를 결정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뭐가 증상이 나오면 빨리 의논해서 그 증상을 없애도록 하세요. 있을 수밖에 없다면 완화시켜서 지낼 수 있을 정도로 조절을 해드리세요.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같이 살수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그 파킨슨 병 환자들을 요양원에 보내는 거에 대한 강력한 반발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가족들이 임종을 할 때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얘기도 나누고 이러다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 요양원에 들어가니까 죽은 다음에 꼭 연락을 받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요양원 생활을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가 보겠다. 근데 지금 외국에서는 어떤 기준이 되면 요양원으로 모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사회사업가를 두고 판단해서 데려가야지. 그렇게 아무나 파킨슨이 있다고 데려가는 건 반대한다. 그런 분위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파킨슨처럼 그렇게 심하지 않은 그 치매나 정신의학 병증이 있는 환자들은 함께 식구들하고 지내고 또 임종도 같이 하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앞으로 돌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치료하던 사람이 병이 걸리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간혹 있었습니다. 걸려보니까 환자의 서름, 환자의 슬픔, 환자의 이 외로움, 이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아픈 몸을 끌고 친구들 모임이나 공식적인 모임에 간다는 게 말이 그렇지 엄청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로 혼자가 됩니다. 이게 만성병 환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우울증이거든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외부 접촉과 또한 삶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가족들도 그렇게 되도록 가능하면 도와드리고 정말 한쪽 팔다리가 되어주십시오. 그러면 가족들도 마음이 편하고 환자도 긍정적이 되고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만성병 환자들에게 많은 배려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